오늘 말씀은 시편 9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2편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드리는 노래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노래를 드린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께 찬양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할 때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참으로 좋다라는 말을 해요. 그 무엇이 좋으냐 하면 그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음악으로 그분께 노래를 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음악을 지어서 찬양하며 그 이름을 경배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안식일에 주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노래함이 좋다고 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아침마다 주의 사랑을 전파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다 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영어로는 proclaim이에요. 선포하고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저녁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에 와서 이와 같이 주님에게 찬양을 드린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행하신 그 일이 아침에도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저녁에도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아침에도 그것을 선포하고 저녁에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1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찬양한 이유를 지금 4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행하신 일로 그가 기쁘게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쁨 가운데 찬송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의 손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주님을 높이 외치고 shout 그분을 찬송하고
그 놀라우신 행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외친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소리 질러 찬양하고 외친다 이 말이에요. 이 안식일에 이들이 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젖어서 아침을 깨우면서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사랑으로 풍족해져서 주님을 선포하고 외치고 또 저녁이면 그 하루를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가 행하신 일, 그의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만큼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참된 예배예요. 그 참된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말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말씀에 의거하여서 주 앞에 그 지극히 높으신 일을 경험한 자들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와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는 누구만 받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서부터 올려져야 될 영은 성령님, 올려져야 될 그 이름은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올릴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받고자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뛰고 찬양하고 뭐 악기를 두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것을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주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기뻐하고 그 마음이 즐거워서 그분을 온 악기를 동원해서 막 찬양을 올리는 그 예배, 그 찬송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찬송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역사를 찬송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는 무엇을 찬송해야 돼요? 예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었느냐 이거죠. 나에게 그 십자가로 통해서 사랑을 주신 것을 경험한 자가 드리는 찬송.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내 안에서 행하신 그 구원을 맛본 자가 드리는 찬송.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그 모든 일을 하셨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내가 맛보았고 그것을 맛본 자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니까 그것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찬송을 드리든 우리 몸이 주님 앞에 봉사를 하든 우리 몸이 주님을 선포하든 자랑을 하든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드려져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거룩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들이 주의 사랑과 주의 신실함을 선포하고 찬송한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고 있으십니까? 그 신실함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그 구원을 맛보고 있느냐.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찬송하고 내 심령은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고 계시고 얼마만큼 예수님 때문에 기쁜 노래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만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에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항상 그와 같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일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매일 그 아침마다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이면 그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늘 호흡처럼 주님을 만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 시편 기자는 얼마나 주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을 했느냐.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How great are your works? 정말 주여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정말로 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 주님을 이와 같이 경험하시고 이와 같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주께서 행하시는 일 어찌 이리 크십니까? 놀랍고 참으로 놀랐습니다라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생각이 참으로 내 생각과 같지 않냐고 내 생각을 뛰어넘은 그 주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에 놀라고 놀라서 감탄하는 게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심에 놀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었지만 그 죽음이 곧 온 인류의 죄를 다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요 말에는 우리의 감동과 감격과 감화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신 그것이 참으로 놀랍고 놀랍다. 그렇다면 주님이 세운 계획과 그 생각이 놀랍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내가 누리셔야죠. 그 자유함,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 자의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주셨으니까 누리셔야죠. 줬는데 누리질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는 삶? 자유를 누린 삶.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으려고 노력하고 뭔가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누리시는 거예요. 흔들어 댈 때 믿고 누리면 흔드는 거 잘라버리고 염려 걱정이 들어올 때 잘라버리고 괴로움이 올 때 무시해버리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리치고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경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도 하나님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이렇게 응답하실까? 저렇게 응답하실까? 내 나름대로의 머리를 굴려서 막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때 일어난 역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짧은 소견 안에서 하나님을 끌어넣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분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찬미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그 이름으로 이루신 그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맛보셔야 하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기쁨을 내 안에 맛보셔야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자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이름의 구원을 입술의 열매로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입술의 열매로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이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죠. 왜 우리 안에 사시는 이가 세상을 이기신 이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니 우리가 항상 이기는 자가 되겠죠.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항상 이기지는 못해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이걸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지만 넘어져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나도 이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하고 그렇게 이길 때 가는 곳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냄새 나타내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야 돼요. 생명은 사망을 이깁니다. 근데 모든 죄를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또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죠. 아 그러니까 믿음 이꼴 생명, 생명 이꼴 사랑.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믿음이 이기고 생명이 이기고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모든 죄와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겨야죠. 그것이 믿음이고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6절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가, 그 거룩하신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어리석은 자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리석은 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이기는 자가 생명을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반대로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련하게 본다는 거야.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영적으로밖에 분별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이 생명을 갖지 못해서 그 아는 냄새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 미련한 자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그냥 지식으로, 그냥 어떤 상징으로 그냥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생명의 능력을 받는 통로인지 압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이 십자가가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죽기를 원치 아니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내 걸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빨리 버리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기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왜 자기를 못 내려놔요? 내 생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숨을 살리게 하는 돈이 중요하고 이 목숨을 살리게 하는 내 의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거든요.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 거 가치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정말 내 심령 속에서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십니다. 내려놓을 때 다시 얻게 해주세요.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 불살라져요. 이것을 풀로 표현한 이유예요. 아무리 흥왕하고 아무리 잘나가고 세상을 다 뒤흔드는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육체의 풀과 같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지만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뭐라 그랬어요? 있도다.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도 그 말씀이 심판하세요.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십자가 복음. 십자가가 하나님 안에서 공의가 되었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공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죄가 못 박혔고 그 십자가의 부활이 생명을 나타냈기 때문에 십자가가 공의가 되어지고 우리를 심판할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말씀,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썩지 않을 씨, 살아있고 영원히 항상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마음의 초점,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육에 맞춰져 있습니까? 생명에 맞춰져 있다고 말하면서도 육의 것을 못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돼요.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재물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이 재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재물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니 하나님이 나머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도 다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92편의 저자는 주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주는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그 높으시고 그 지존하심은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이시고 이방인들조차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지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고백을 한 게 다니엘서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의 말씀, 땅의 모든 거민을 우리 주님은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군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로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예수의 피를 가진 자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지만 이것이 없을 때는 우리를 가장 가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의 권세자들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에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주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고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두 번이나 연거퍼서 말했어요. 그런데 정녕 surely 주님의 원수들은 멸망하고 패망합니다. 누가 주의 원수가 되어져요? 마귀는 당연히 주의 원수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도 하나님과 원수예요.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는 죄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 흩어지리다. 그러나 10절 말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 예수님만 찬송하는 사람은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음에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때.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그 회개와 함께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우리가 거룩한 자에게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이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으로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우리도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지고 그리고 우리를 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는 거, 어떤 은사를 행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방언도 하게 됐고 또 할렐루야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육체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끝에는 육으로 마치게 되어지고 패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에 들었도다. 주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원수짓을 하는 자들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다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께서 다 보응하세요. 다 내치시고 다 그들에게 보응하세요. 왜? 나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모셔보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대적한 자는 하나님이 보응하세요. 나에게 축복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자라도 그를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건 그 소자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 하나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조금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 영혼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보응하세요. 이게 바로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사건과 똑같은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다면 내 주위에 부족한 소자들을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영혼들을 가슴 아프게 한 거는 하나님이 다 보응하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있는 작은 소자라도 그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12절 보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 종려나무 그림을 그려 있고 또 백향목으로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종려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생명강가에. 생명강가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는 날로 날로 푸르르고 푸르러서 왕성해지고 번성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13절에 이는 주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집은 어디를 말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심겼다면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자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에베소 3장 17절 이하 19절까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생명강가에 심겨진 종려나무 그 생명나무는 어디에 박힌 걸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가 박힌 걸 말하고 있어요.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십자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심령의 부요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우리 심령 속에 흐르니까 그 생명수 강가에 심겨 나는 바로 종려나무가 되어져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진액을 받아먹고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맬 걸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진액을 쫙 받아먹는 이게 종려나무예요. 이게 바로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 강에 뿌리를 내리고 숨겨진 나무예요. 그 말씀은 보좌로부터 말씀을 계속 받아 먹는 건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 먹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풍성한 자가 되어지.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어요. 에스겔서 47장 12절.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굽이굽이 흘러나가서 이제 이르게 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으면 자식을 낳지 못해요. 늙으면 진액이 다 빠져서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4절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대요. 갈렙이 생각납니다. 그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청청해서 그 철병거를 가진 땅을 취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보다 더 자기의 땅을 소유를 넓힌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접붙어 있으면 늙어도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진액이
풍성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풍족한 자가 되어져서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의 말씀만이 흘러나오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을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생명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서 우리가 늙어도 결실이 풍성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이파리가 청청해서 이파리가 약재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의 정직하심과 그런 것들이 나의 바위가 되어지고 내가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불의가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풍성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져요. 오늘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을 드린 92편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늘 이와 같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한 자,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십자가 안에 거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때 에베소서 3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처럼 뿌리를 그 십자가에 잘 받고 굳건하게 선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 날마다 그 사랑이 풍성해진 자가 되어질 때 그와 같이 의의 열매를 맺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며 온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아침마다 주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하고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선포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이런 사람은 늙어도 결실이 풍성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청청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한 자 되시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그 문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잘 접붙여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이들이 드려진 이 찬송의 노래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식이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에 안식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어져 그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주가 되어주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공의가 되어주셨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만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기에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그 놀라운 주님의 행하신 일을 그 귀한 일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행하신 귀한 일을 찬송하고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경험이 매일같이 일어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진액을 잘 받아 먹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믿음이 형식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정말 믿는 믿음으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육의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이끌림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육체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행보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늘의 지혜로 행하는 행보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냄새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상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 생명이 계속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풍성하게 자라나서 많은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정말 모든 만물에 뛰어난 그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시편 또 92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안식일에 드려지는 찬송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진실로 이와 같은 찬송을 드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그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십자가의 육의 생각을 다 못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진 자, 말씀으로 자라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집 안에 거할 때에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또 배웠사오니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날마다 더욱더 자라나서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풍족하여서 참으로 잎사귀가 풍성한 종려나무나 백향목과 같이 참으로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세워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온전히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